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 본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건요. 이 문 전 대통령 본인을 표적 삼아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 타이 이스타제 실 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원의 배임 그리고 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수사가 고발 4년 만에 이제는 전직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으로 비화하는 그런 양상인 겁니다. 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부정한 금품이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요. 금품이 공직자 직접적 이익이 됐을 때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을 하는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건 딸 다혜 씨 부부와의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야권 친문계 등 일각에서는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위의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엮는 건 무리고 또 정치적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감옥에 갔다면서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 같은 가족을 일컫고 또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의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는 최 씨보다는 더 가까울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나온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 공동체로 몰았습니다.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우주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그 의도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로 보면 이 정권이 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검찰 카드를 꺼내서 국면 전환을 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전 이번에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뇌물죄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직자 공직에 있는 사람이 뭔가 돈이라든지 어떤 이권을 받고서 그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에 정부에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제 약칭 중진공이죠. 그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서는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도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직후인 2018년 7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가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서 씨가 그 전 사위가 됐는데 이 서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급여 그리고 체류비를 비롯해서 총 2억 2,300여만 원의 그런 돈을 받는데 지금 검찰은 그 돈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된 임명의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준 뇌물에 가깝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의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했다. 지금 이겁니다.